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정입니다. 오늘 제가 쇼핑을 하러 갈 겁니다. 무슨 쇼핑을 하러 갈 거냐? 이 키보드 어디서 많이 봤죠? 우팅! 이거 말고도 EDA 리얼포스 GX1이라든지 아날로그 키보드들을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요즘 유행해가지고 최근에 패치가 된 친구가 있어요. 레이저 아날로그 스위치를 사용하는 두 가지 제품. 헌츠맨 미니 아날로그랑 헌츠맨 V2 아날로그. 이거 말고 원래 타르타로스 한성 키보드 걔도 똑같이 아날로그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걔는 패치 안 해줬어요. 걔는 우리 집에 있는데 이게 처음에 패치가 됐었는데 이게 0.1mm까지인가 원래 패치하고 실제로 그게 래피드 트리거가 0.1mm가 아니고 0.4mm가 최소치로 실제로 지원이 돼가지고 유저들이 굳이 그냥 우팅 사지 사야 되나 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패치가 된 것 같아요. 2023년 7월 20일 오전 4시 최신 고속 트리거 모드 업데이트를 통해 래피드 트리거죠? 이거 업데이트해서 이제 0.1mm 감도 설정에 대한 정교한 보정을 통해 더 빠른 키 설정 및 작동을 잠금 해제하십시오. 그러니까 패치가 된 것 같아요. 그 0.1mm 설정할 수 있던 게 실제로 이제 정의역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그냥 이거는 광고 마케팅으로 올린 건지 실제로 패치가 된 건지는 써봐야 되는데 써보려면 뭐 있어야 돼요? 제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품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갖고 돌아왔고요. 짜란. 가슴이 아프긴 해요. 헌츠맨 아날로그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가격을 할인해서 한 3-4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19만 9천원 정가 다 주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좀 아픈데 일단은 동봉되어 있는 거는 케이블 USB-C 타입 패브릭 처리되어 있는 케이블인데 안 쓸 거예요. 뭐 기타 뭐 이렇게 설명서 같은 거 있는데 다 사실 안 쓰죠? 본품 가장 중요하고요. 본품은 플라스 가죽입니다. 그냥 완전 플라스틱 가우징이고 애초에 헌츠맨이 뭐 금속 쓰이는 거는 여기 이제 상판 보이죠? 상판 부분만 CNC 가공이 들어간 금속 재질의 상판 부분만 써서 막 그렇게 엄청 단단한 키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는 나오는 친구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역시나 그렇게 막 잡혀있는 친구는 전혀 아니죠? 스테빌이 모든 키에 들어와 있는 방식인데 윤활 처리가 안 된 헌츠맨 V2 리니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츠맨 V2 리니어는 약간 저소음 적축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일반 적축 같은 느낌입니다. 스테빌이 다 달려있네. 그래서 스테빌은 최악까지는 아니고 학점 기준으로 따지면 D학점 그 정도 F까지는 아닙니다. 키감 자체는 그냥 평범하게 저렴한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에코나 그런 쪽에 쓰는 저렴한 광축 5만원 언더에서 파는 그 칼 광축 그거 윤활 안 들어가 있는 그 느낌에서 살짝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사실상 윤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윤활에서 고점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태다. 헌츠맨 V2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고점을 더 올려도 이 깨 차이가 적잖아요. 얘는 윤활만 하면 확실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나머지 높이 조절은 당연히 3단계 조절이 되고 고무가열도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우징이라서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빌 소리 나죠? 이렇게 셀 소리.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우팅 60H랑 동일한 60% 미니 배열입니다. 일단은 연결을 해서 시냅스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레이저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시냅스가 켜져 있어야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품의 단점이 그게 조금 있다. 시냅스를 강제로 써야 된다. 근데 시냅스가 막 그렇게까지 또 안정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라 특히 이 아날로그 제품군 같은 경우는 예전 글들 보니까 출시된 지 좀 됐거든요. 이슈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시냅스하고 막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막 아날로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막 그런 이슈가 있었던데 나아졌겠죠? 먼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시냅스 23년도 7월 12일 버전이 떴습니다. 이걸 이제 업데이트를 어차피 레이저 제품은 그냥 뜹니다. 뭐 다운받으라고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연결하면 뜹니다. 짜잔 떴습니다. 헌츠맨 미니 아날로그 떴고요. 오! 여기 있어요. 빠른 트리거. 오! 모든 키 선택. 빠른 트리거. 오! 이게 근데 그때 패치되고 다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0.1에서 1.0까지 래피드 트리거의 높이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더 짧게고 이렇게 하면 더 높음이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0.4나 0.1이나 똑같았대요. 근데 이번 패치로 이게 0.1이 최소가 됐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키보드를 입력을 하는 게 여기 표기가 됩니다. 어느 키를 입력을 하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표기가 되죠. 오, 0.1 같은데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만 내려도 지금 빨간색이 되잖아요. 0.4를 해볼게요.
오! 오! 보시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좀 많이 올라와요? 빨간색 되잖아요? 이거 업스트로크, 다운스트로크를 분리를 해서 다운스트로크를 뒤로 해볼까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입력이 될 때까지의 그걸 설정하는 거거든요. 뭔가 다르죠? 0.1이랑 1.0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1.0으로 올라가야만 떼지는 판정이 들어가고요. 다시 내려갈 때는 0.1mm만 내려가도 입력이 되는 거죠. 일단 0.1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균치 보면 좀 불안하긴 한데 이미 저기에 대략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평준하게 나오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 편차 자체는 적은 편, 표준 편차가 0.4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가슴이 아프다. 6.2에 0.42 이 티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로 지원하는 똑같은 치고 레이저 타르타로스 프로 한손 키보드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는 살짝 뭐 진짜 아주 살짝 밀리는 건데 사실상 0티어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평균 자체는 2.69ms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좀 느리다. 동일한 건데 왜 이렇게 느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예요. 쟤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하드웨어로 사용할 정도의 성능이 되지 않는데 저 친구가 래피드 트리거 같은 경우는 뭐다? 시냅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시냅스가 실행 중이어야 됩니다. 이 기능은 모든 온보드 메모리 프로파일의 일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없으면 동작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 신호를 받아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냅스에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PC로 뽑아내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냅스가 안 켜져 있으면 작동을 안 한다는 거고, 근데 타르타로스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를 추가를 시키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빠르게 측정이 된 거고, 거기서 업데이트가 돼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쓰면은 오히려 응답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설을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시냅스를 꺼보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시냅스를 꺼볼게요. 업데이트가 돼서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지금 한번 찍었는데 3.5 막 이렇게 나왔죠?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4 정도로 찍히는데 이게 보정치 들어가면 아마 쟤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타르타로스 프로랑 1.44에 0.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비슷하고 그냥 딜레이가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건 비슷하잖아요. 시냅스에서 그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만큼의 딜레이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약 5mm 정도? 4.8ms 정도 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빠릅니다. 실제로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0티어를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상의 키보드인데 이거를 우팅이 정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워칭이 정말 잘 나가서 막 핫하고 막 프로들 많이 쓰고 하니까 레이저에서도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아날로그 강추 키보드 있다, 근데 우팅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하드웨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단에서 그거를 구현을 한 게 아니고 시냅스에서 후처리로 그거를 구현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받아오는 건 가능하니까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런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현 기종을 소프트웨어로 땜빵을 쳤다, 근데 오늘 업데이트로 최소 0.4 정도로 밖에 작동을 안 했는데 그 래피드 트리거가 0.1 정도로 디테일 자체는 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 자체에서 오는 입력 신호는 세밀하게는 구현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원래 헌츠맨 아날로그가 하드웨어적으로 부족하지만 당연히 후속작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후속작 나올 때는 아마 우팅의 그런 래피드 트리거 지금 구현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걸 펌웨어 단에서 다 처리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게 아마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성능 테스트를 이거 말고 좀 더 합시다. 테스트 전부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충격적과 안 좋은 쪽으로 충격적입니다. 보통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거, 키보드의 특히 게이밍 유저들에서 중요한 기능이 속도도 있지만 속도뿐만 아니라 동시입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 시냅스 프로그램을 안 키면 동시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입력을 쓰려면 무조건 시냅스를 켜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었죠? 성능. 시냅스를 켰을 때 성능이 저하가 온다. 아까 전에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켠 상태로 이제 했었는데 혹시나 시냅스를 킨 상태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모든 키에서 끄면은 그래도 레이턴시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닙니다. 시냅스를 키는 순간 그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키지 않아도 응답 속도가 동일하게 늦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시입력을 하려면 6키입니다. 그 이상 동시입력을 하려면 무조건 시냅스를 켜야 되는데 그러면 성능 감소를 강제로 나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안 쓰고 그냥 성능만 높게 쓰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강제로 성능을 낮게 써야 된다는 아주 큰 이슈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동시입력을 하기 위해서 시냅스를 켰을 때 동시입력 기능은 잘 되는가? 아닙니다. 최대 11키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이 동시입력 테스트를 13키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는 리드게임 그 동시입력 부분에 이슈가 생기는 걸 확인을 했는데 만일에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2키 이상 사용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큰 이슈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제 테스트 13키 기준에서는 동시입력이 11키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듬게임에서 사용한 부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 나중에 실제 사람 손 기준으로 좀 줄일 거기 때문에 그냥 엄청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일단 동시입력이 못해도 그래도 한 20키는 돼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람 손 기준으로 하면 10키만 넘어도 사실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키감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했었고 폴링레이트 부분이 근데 안 찍혀요. 계측이 안 됩니다. 보통 저희가 폴링레이트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테스트하면 4000Hz까지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데 이 친구는 몇 폴링레이트인지 계측이 안 되는데 어차피 실제 수치로 계측을 했을 때 그 나오는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응답속도에서 표준편차나 최대 최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Hz를 제대로 지원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추정치죠. 1000 아니면 500 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스캔 레이트가 1000은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뭐 근사치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능 나오는 거 빼고 이 내부에 들어간 프로세서 MCU 같은 경우는 헌츠맨 V2 리니어랑 뭐 이제 최신 시리즈 레이즈에서 나온 최신 제품들 같은 경우는 NXP NPC5528이라고 최대 클럭이 150MHz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MCU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들어간 MCU는 ST사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속도는 최대 속도가 120MHz고 헌츠맨에 비해서는 최대 속도는 낮은데 사실상 다른 부분에 이슈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헌츠맨 V2 리니어 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형 기준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V2 리니어가 더 뒤에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 없습니다. 저는 이 제품의 실제 성능이 이거인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레이저가 그만큼 최신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고 그거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소프트웨어라도 그렇게 빨리 지원을 해줬으면은 이거 심지어 스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름 예정까지는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자세한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보다 그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먼저 적용한 회사가 지금 레이저이기 때문에 후속작도 개발을 들어갔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면은 그 제품이 오히려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레이저에서 나온 헌츠맨 미니 아날로그 제품 리뷰를 해봤고요. 루팅 경쟁 제품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 또 나오자마자 전부 다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구독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윤증이었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